지금 뭐 나왔어가? 네. 뭐 있어가? 아, 이거 저 저번이 우리 그 저 우리가 한번 그 고란한 건데 이거 한라도서관 조건 있잖아요. 아, 그 개발 그 관련해서 막 의혹이 계속 나오는 모양인데. 네. 아, 길이. 아, 요즘엔 이게 그저 의혹이 막 증폭돼가지고 말이요. 제주에 대장동 게이트다. 그 자라 크게. 아형들 막 햄서 이제 이게. 아이고, 야, 이거 우리가 다뤄난 얘기 아니가. 네, 저번에. 옛날에, 저번이. 아, 저번 이게 저 5월인가 우리 그저 무슨 저 공원 녹지로 묶여있던 그 오등봉 일대 그 개발된 데는 난 우리 그때 막 고집 부렸다. 아이고 맞다. 그래 땅굴에 가는 거잖아. 사야 돼. 얘기해. 맞아. 얘기해. 이거 아니야 이거. 그때 거기 생기는 아파트 당첨되민 그 좋을 거 담대네 상숙이 누나 뭐 청약 통장인가 그거 막 갖고 와나 막 돌짝돌짝 해놨지. 아이고 맞다 게. 야 거기 14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는 걸로 착착 진행되는 줄 알았신디. 야 짓기도 전에 무슨 문제가 있신 것과. 그죠. 개발 계획이 처음 나올 때부터 저 문제가 있던들 막 했는데 아 그 예전에 그 저 녹지로 보존됐던 그 지역이라 보니까 그 70%는 공원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30%에만 아파트를 지서서 해주 공원으로 하자니 이걸 저 환경 파괴를 그 최소한으로 하면서 잘 지켜질 것인가 이게 또 문제고 아 그리고 거기 그 저 1400세대가 넘는 그 대단지가 그 생기면 말이요 그 발생들 그 상하수도 문제 이런 어떤 해결일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그동안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거 말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에 제기가 됐다. 아, 몇 개라. 아. 걔 미신 건 근본적인 문제는 미신거라. 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미식어라 개미. 아, 그 참 아 예민한 사항이라 가지고 내가 솔직히 그렇게만은 지금 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장동 게이트. 그게 맞지. 네. 그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 그 사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공공으로 돌아가야 할 그 이익이 특정 세력이나 개인들이 나눠 가졌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그 공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혹시 오등봉 개발에도 이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 아이고, 자 이번에도 이거 파고들어야 된다 이 말. 강력대는 이거 창피한 놀이 시우다게. 야 생각해 보나 냥 맞는 말 담수다. 예초에 공원 녹지 지역으로 묶여난 지역 아닐 관계. 이게 풀려서 개발되는데 다들 대박 날 사업이란 허지 않을 수가. 그렇다면 공공에서 개발해서 이익을 제주도민 전체가 공유하는 방법도 가능할 거 닮은 뒤 무사 못템신고.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한 뒤에 이게 특정 업체가 하는 개발로 해야 될 이유가 이신가 마심이걸.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참 대답하기가 좀 경하다마는 그저 제주시하고 이 저 개발업체가 서로 이 저 협약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 협약서가 이선났는데 그게 요번에 공개가 됐다.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이게 인허가가 언제까지 만약에 안 나면 제주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이 전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조항도 있어요. 아이고, 그 시덕에 만든 게 이런 게 조금 이상하다. 일반적인 조사해사쿠다. 조사해사쿠다 이거. 그랬어. 이야, 우리 맹부 삼촌 그 협약서를 분석해가지고 오등봉 개발 저격수가 대전했구나게 어떤 개나저나 그 감당대쿠가. 이것을 나 입으로 골아불면. 우리 PD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지가 소송당한 가보면 지가 쫀 거 중에 지가 쫀거. 간거라게나. 경험은 나한테 그저 명부삼촌 입으로 저 의혹을 제기했다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나? 딴 어른을 부른 거라. 딴 어른 맞습니다. 그러다가 저 홍명한 의원을 불렀다. 아, 정말 전화가 아니고? 아, 우리네서 이거. 우리네서? 거짓말로. 바로 옆에인데 바로 알았어. 아감실 건디. 아, 예, 들었어. 홍명한 의원. 진짜. 제주 도의원 중에 본인이 아들 권태나 상대되는 의원은 유일하게. 아이고. 주로 사람이 서민적이라. 맞아. 걔도 색깔 똔난 거로 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의원들은 초록색.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거 가까운 데 있어서 불러줘야 해. 아무튼 지금 들어보자니 형 갑자기 우리 삼촌이 형 불러봅시다. 요즘 그저 오등동 개발 그 업체하고 이 제주시하고 이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막 이상한 데가 핫대 넘어. 좀 이번에
자료를 요구 형이 좀 보나 살펴보나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도 좀 알아야 할 것 닮아 경영이네 저 그 뭐 비밀 유지에는 딱 경이 있지만은 그 우리 이원만 아랑대 국악에 우리 도민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 경영이네 예 공개를 했습니다. 아유 잘 냄새다 야 개고의 의원님이야 그 언제까지 그 인너가가 안남이 제주 시장이 책임진다 뭐 이런 조항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진짜 과? 아 진짜보다. 예, 아이고 몇 개라. 아이고 영원대놈은 그냥 그 검토를 잘 해갖고 보안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건데 예, 딱 날짜 잡아놓고 그냥 요식적인 절차로 아이고. 그냥 허가 주제는 해본 거 아니냐 이런 짜고 친 거 같아. 짜고 친 거 같아. 예 그런 아이고, 얘기가 좀 들을 거 닮아갖고 요즘 좀 해명하려는 하망이네 좀 악다구리질도 좀 하고 아이고 잘 냅시다 진짜 아 그리고 초과 이익을 또 보장해 주는 듯한 문구도 있댄 드럼마시 맞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원래는 1630세대로 해갖고 네. 한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면 사업비가 한 9천억 되는데 경험은 아파트 전체에 5억 5천씩 분양하게 된 사람들이 갑자기 그 총 사업비는 9천억 대 그대로인데 1400억으로 1400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아파트 분양가를 또 6억 3천만 원으로 이렇게 늘리면서 아이고 이형님 몸대로 예, 경쟁하면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좀 영업은 우리 집값들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집값 못 잡아내지 그래서 이거 좀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좀 뭐 고르면 안 된대 공개면 안 된대 했지만은 이거 도민들한테 이거 알려서 이거 좀 미리 좀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갖고 영행이네 공개를 했수다. 아이고 잘 5년간 비밀 유지 조항 이건 무사이신 것과. 경한아니 그냥 어떤 수닥수닥 저 해서 그냥 지는 거지. 다 끝내랑 나중에 이게 얼마 들으시니 허전하면 그 5년 지나면 이게 대꾸 가게. 경한행이네 지금 이거 놔뒀당 5년 후에 그때 들어온 어떤 정산하자면 얼마가 벌었는지 자네가 이만큼 벌었다냐면 그대로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시민들이 좀 정신 바짝 차려갖고 감시도 하고 저희 의회고도 또 대표적으로 해서 잘 감시하고 우리 언론에서도 좀 지켜보고 그렇게 해야 큰 이익이 나면은 그 이익을 우리 도민들한테 돌려줄 수 그렇죠, 있도록 제2의 그 뭐 대장동 뭐 이런 일들 생기지 그거 않도록 생각 예. 얘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한번 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할 수 없이 공개를 좀 했습니다. 아이고, 네. 대단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뭐 협약서 내용에도 이상한 점이 좀 있다는 하고 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러면 만약 이것을 애초에 공공개발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아쉬움이 또 있네. 아이고 삼촌 물어봤어. 사실 이게 지금 뭐 8천억이니 9천억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자기 자본 가져가고 하는 건 아니고 다 대출받아 하는 거고 우리 공공에서 한 1,500억 정도 돈이 없어서 뭐 우리가 대출 못 받을 것도 아니고 사실은 또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해도 되고 공공에서 사실 직접 해도 될 일을 무사형 오해받으면 어떤 사람들한테 뭐 어떤 폭리를 취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으면 하는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아, 이게. 맞아. 그리고 저 지금 뭐 협약서를 보다가 좀 이상한 게 보이니까 이제 홍명환 의원도 지금 그걸 판 건데. 그럼 앞으로 진행되는 걸 보다가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럴 땐 그럼 또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취하고 뭐 해야 될 것인지.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우선 제일 좋은 거고 또. 그 내용을 보면은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 안에 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아, 변경할 수 있다. 그거는 또 잘 들어갔죠, 그 말은. 이게 이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띠고 그렇죠. 있는데 나쁘게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분양가를 인상하거나 이렇게도 변경할 수 있지만 또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안 내리라. 이상은 내려서 주면 예, 적정하게 해라. 이렇게 아마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도민들이 관심 갖고 또 우리 의회에서 정신 바짝 차량 보면은 또 우리 차려서. 공직자들도 업자 편이 아니라 잘 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일 처리하면은 아마 우리 박수 속에 공원도 이제 잘 조성되고 또 뭐 우리 지역의 어떤 주거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채용계 다 네. 내려간 거다 합시다. 네. 그리고 저 참 중요한 걸 하나 또 부탁을 해야 되는데 예, 곱사. 우리 프로그램 담당 PD가 예. 생각보다 간이 좋아. 그러나 예. 저 그 말을 좀 본, 혹은 저 직접 해주랜다. 이제 또 막 돌짝돌짝 캡슐하게. 이제까지 한 말은 그 제주 MBC 우리 동네 말장시하고는 무관하고 홍요한 의원 개인의 의견이다. 이걸 꼭 이게 사실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불러주셔서 네. 단지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네. 거고 네. 방송사하고는 아무런 네. 관계가 없는 거고요. 네. 또 사실 이게 너무나 민감한 문제여서 그렇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문제를 이제 발견한 상태고 아.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자료들을 이제 네.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실체가 좀 더 밝혀지고 또 어떻게 좋은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되죠. 저희도 예,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생기거나 갑자기 아. 오해. 아이고 시원하게 잘 보내줬어, 다들. 아이고 박수 쳅시다. 우리끼리 막 호사하게 웃음 신기했지. 아까까지 너무 웃음 신기해. 어쨌든 우리가 그저 이런 그 공동의 관심이 어떤 그 관심사가 생겼을 때 우리 언론에서의 역할은 또 그런 네. 의견들을 우리가 더 모셔다가 네. 예, 알리는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 언론이 해야 할 일이고. 그런 면에서 그 참 이것도 참 엎드려 절박긴데 말이요. 참 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삼촌. 아니 의원이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PD한테 좀 한마디 좀 칭찬 한마디 좀. 예. 이게 그 사회에 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그러면은 사실 정치라는 게 우리 삶하고 다 관계되어 예.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조금 민감한다고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맞습니다. 이제 정보를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 이런 와랑와랑 TV에서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민감한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초대해서 사실 여차여차 이렇습니다. 이런 속 내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할 기회 주셔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상당히 고맙고 아무튼 우리 뭐 상수석 선생님, 우리 뭐 동경 선생님, 우리 현찬 선생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홍명원 의원 고맙습니다. 아이고, 김영으로 가자.